안녕하세요. 쓰기 농장입니다. 어, 어제는 이제 태국 친구들 와가지고, 어, 캔벨 포도 알솟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남은 거랑, 어, 한 바퀴 이제 태국 친구들이 잘 했나 못 했나 이제 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캔벨 알솟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요 캔벨 알솟기 같은 경우에는 요 송이가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이제 뭐 아래 상태나 요런 아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참조용으로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분들 이제 저희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 텅 비어 보인다. 고 이제, 좀, 말씀을 좀 하실 정도로 좀 헐빈하게 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개인만의 또 좀, 그, 농사 짓는 분들만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보시면은 지금 알이 지금 작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꽉 백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이 알이 요거보다는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더 커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헐빈하게 해줘야지 얘네가 어, 양분을 적정한 양분이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잘 큰다고 이제, 어, 그 공간을, 어, 채워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요 어깨송이, 어깨송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게 나가면은 좀 끝에를 잘라줘요. 그리고 이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뭉쳐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나 내려간 거, 이런 것들 잘라주고, 중간중간에, 어,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조금 해주고, 그리고 일단 이제 살짝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아까보다 아까 뭉쳐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 헐빈해 보이죠? 어, 그리고 요거, 그 다음 거, 요것도 이제 어깨송이 쪽으로 들어가는데 요것도 이제 보면은, 어, 특히 요런 거, 어, 요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도 요거는 조금 찐녹색이고 요건 약간은 흰색, 흰색 빛깔이 도는 것들이 있어요. 요 정도, 보통 요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지금 6월 정도, 5월 말에서 6월 정도 시기가 되면은, 아니다 한 6월 초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이제 크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크는 것도 있는데 요런 하얀색 기가 되는 것들은 어 포도가 이게 캔벨 포도가 보라색이 돼도 이렇게 흰색으로 녹색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포장을 할때 요게 속에 박혀 있으면 이렇게 다 후벼가지고 빼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제 상품이 굉장히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솟기할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랑 이제 좀 닿는 부분들, 닿는 부분들을 어,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고 공간을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조금 두면은 아까보다 훨씬 헐빈해졌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어, 알이 크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희는 그렇게 해, 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바로 오거나 위로 바로 올라간 것들은 조금 잘라주는 편인데 그리고 속으로 말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잘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요거는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죠. 이게 크면서는 훨씬 이제 밀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자르면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한쪽으로 이제 몰려있잖아요. 만약에 뭐 자르다 보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요 부분, 요 부분이 밀려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요 상태로 이제 알속기를안 하고 두면은, 알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요 밑에도 만약, 그러면 많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 포도알이 무른 경우 어, 뭔가 좀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어, 다른 어, 평균보다 무른 경우에는 포도알이 터지겠죠 터지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네가 밀면서 요 부분이 찢어져 버려요 요 부분이 찢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알속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마다 또 사정도 다르고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참조용으로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도 어, 저희가 이제 좋은 송이를 기준으로 이제 알을 세어 보니까 한 50송이 50알에서 한 60알 정도 60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기준이고 저희 기준이고, 이제, 다른 분들마다 또, 이제, 짓는 분들마다 아마 그거는 다를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송이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45달, 그렇게도 나오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포도송이에 맞춰가지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알속기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도, 좀 하얀 거, 이런 것도 제거해주고, 고 이제, 어쨌든 요렇게 하고, 나중에 또, 포도가 크고 나서 또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또 다시 또 포도송이를 또 만져가지고, 어, 좀더 상품성 있게, 그렇게 만져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헐빈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또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조금 더 손을 봐주면은, 어, 제가 봤을 때요 정도 하면은, 어, 굉장히,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알수를 한번 세보면 아2 3 4 5 6람은이 사람은, 이여섯 개, 이사11 1사1은1사1은1 사람은, 이1람은2사2은22 2은2사2은2 사람은, 이사람2 3사3은3사33 3사3은3 사람은, 이 사람은, 마흔, 만 하나, 만 둘, 만 셋, 만 넷, 만 따, 만 여, 만 일곱, 만 여덟, 만 아홉, 신한 오십 개 정도. 그래서 조금 한, 두 개, 뭐좀 차이는 날수 있겠지만, 오십 개에서 한 육십 개 정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랄 때, 나중에 그, 입고 나면은 굉장히 좀 상품성이 좋은 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어, 주의하실 점은 너무 알이 한쪽에 몰리지 않게, 이렇게 포도, 이 수형이 좀, 이, 이렇게 모양이 좀 잡혀갈 수 있도록, 얘가 어떻게 클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송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요런 어깨송이 같은 경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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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요 위쪽부터 제일 많이 달리기는 해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역, 요 위쪽에가 알이 많은, 많긴 많거든요 요꽃타리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제일 많이 달리긴 하는데 어, 최대한 어, 많이 다시더라도 10알 어, 이상은, 10알 이상 조금 남아, 넘게 이게 길다고 해도 10알 이상 달면은 조금 많이 배기는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알 정도, 최대 10알 정도만 어, 남기시고, 고 아마 밑으로 이 알이 남, 남을 거예요. 이렇게 좀 공간을 두다 보면은, 어, 그렇게 유의하시면서 어, 작업을 하시면 올해 굉장히 어, 좋은 포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승희 농장이었습니다.